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올류 K7 백바디에 파선 있는 모델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엔 올류 아닌 더뉴 K7의 백바디에 파선에 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모셔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지금 영상 속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사 선팅치까지 들어가 있는 차주분의 애정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게 반사 선팅 이후로 기아 마크까지도 세미 튜닝을 해놓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기아의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3년식에 주행거리 15만 4천 킬로가량 주행을 했고요. 교환 부위가 좀 있습니다. 많진 않고요. 이 양옆 휀더와 앞에 프론트 패널 교환을 하면서 이 헤드라이트가 이제 프론트 패널이랑 휀더까지 교환해서 헤드라이트가 안쪽으로 살짝 밀고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안쪽에 패널 부분을 망치로 퉁퉁 핀 황금 흔적까지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금액을 굉장히 저렴하게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770만원에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유나 미세누유는 전혀 없는 깔끔한 성능 올 양호의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성능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전혀 걱정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 아래쪽에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 안개등 포함되어져 있는 라인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흰색 바디다 보니까 깔끔한 세단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유리 한번 보여주시면 반사 선팅지가 비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신품급 많이 남았어요. 70% 이상. 휠 쪽에 주차 스크래치 끝쪽에만 조금 들어가 있고, 안쪽에 캘리퍼 보이시죠? 브레이크까지도 튜닝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미 튜닝까지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은 차주분의 사랑이 담겨있는 차량인 거고요. 세드 미러 리피터 달려있고 썰루프는 열어놨고, 지금 옆면에서 보이는 이 반사 선팅지의 흰색상의 모습이, 야,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외판 상태는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는데 생활감은 조금 생활의 생채기 정도만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뒷타이어도 앞쪽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뒤쪽에 휠 컨디션 마찬가지도 스크래치 약간만 들어가 있는 휠 상태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부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열었을 때 안쪽에 준대형답게 골프백 두 개 정도는 무리 없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차량이구나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석조 외판부. 그냥 말씀드린 대로네요. 약간의 생채기만 존재하는 그런 차량인 거구나 라고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이지 시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열 가셔서 2열의 시트 상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베이지 시트. 자, 시트 상태 찍히거나 해진 부분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쪽에 요 정도 약간의 그냥 뭐가 조금 묻어있는 거 지금 조금씩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오염 없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팔걸이 내렸을 때는 뒷열에 열선 시트 포함되어져 있고요. 볼륨 컨트롤러 앞쪽으로 띵 열면은 컵홀더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 깨끗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파노라마 썰루프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개방감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다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운전석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차량은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예, 지금 시동은 1번으로 잘 걸렸고요. 현재 계기판상에 EPB 경고등과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뜨고 있는데, EPB 경고등은 전자파킹 브레이크 경고등이어서 이 차는 전자파킹이 없는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왜 뜨냐, 지금 계기판을 LED로 튜닝을 해내서 그냥 이렇게 뜬다라고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계기판을 교체하고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계기판을 교체하고 판매가 들어가려면은 계기판 주행거리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계기판 주행거리, 실주행거리가 바뀌는 것보다는 이대로 판매가 되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 주행거리, 실주행거리는 15만 4,157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핸들 쪽, 스티어링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스티어링 좌측으로는 볼륨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 있고 트리 컨트롤,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이 스티어링도 커버를 베이지 시트와 맞는 톤으로 변경을 해놨다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뒤쪽으로 와이퍼랑 라이트는 정상적으로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좌측이 이쪽에 보이다시피 이런 세미 튜닝을 즐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핸들까지
나오고 들어오는 거 전혀 지장이 없다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에 썬루프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룸미러는 하이패스 룸미러인데 유보 기능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대시보드 쪽 부착물 보여지지 않는데 이렇게 카바를 씌워놓으셨다, 카바하면서 관리를 해놓은 차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 쪽에는 유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토 에어컨 공조기에 트레이드 마크인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고, 오토 버튼 눌렀을 때 인프에 연동 잘 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사운드는 액션 사운드 라디오 컨트롤러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기어 콘솔 라인만 딱 봐도, 이 기어복만 봐도 이 차량을 세미튜닝을 조금씩 즐겨 하시던 분이라는 걸 티가 나죠. 앞쪽 열었을 때는 12V 시거집과 USB 충전 단자함, 그리고 컵홀더에도 LED 불빛이 들어오는 걸로 세미튜닝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전자석에 열선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통풍 시트 달려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팔걸이도 베이지 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열었을 때 수납함 달려있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는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까지도 보여지는 차량이다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전반적으로 그냥 미션 상태도 나이스한 차량이고요. 차주분이 세미 튜닝을 하시면서 관리를 꾸준하게 받으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앞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앞쪽의 단순 교환 이력은 정말 무시해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죠.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사운드는 그냥 주행 거리보다 조금 더 정숙했던 사운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안쪽에서 영상에서 보이셨던 신경 쓰이는 부분 가장 큰 거 하나, 기판에 경고등 들어와 있는 거, 이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저랑 같이 정비소 나가서 확인해 보셔도 될 만큼 깔끔한 녀석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 차량 더뉴 K7인데 일단은 LCD 계기판인 걸 확인하셨죠? 그냥 계기판 튜닝 이력 때문에 뜨는 거다 라고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이 차량 2013년식에 주행거리 15만 킬로가량 주행을 했고, 양옆 휀더, 앞쪽에 프론트 패널, 그리고 이 패널 안쪽으로 그냥 망치로 퉁퉁 핀 황금 이력까지만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부에는 누유 없이 성능 올량호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77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단순 경미한 사고여도 교환을 하고 안 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깔끔하게 교환을 해놓은 녀석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